평소처럼 하우스 점검에 나선 성철 씨. 좋아, 좋아. 무슨 일인지 정성스럽게 아스파라거스 수확에 나섭니다. 대형마트에서 사온 다른 농장의 아스파라거스와 비교를 해볼 모양이네요. 키우는 작물에 대한 공부와 비교 분석은 귀농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최고의 작물을 키워내기 위한 성철 씨만의 노력입니다. 역시 이렇게 벌레 먹고 아 얘는 상처가 많네. 뭐 이 정도야. 육안으로 확인 작업은 완료. 이제는 직접 맛을 보면서 평가할 일만 남았는데요. 요리할 때 식감의 변화를 보려고 매번 다른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다 됐고. 좋아하겠지? 아내를 위한 특별 서비스도 잊지 않습니다. 이왕 맛보는 거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에 짭조름한 베이컨을 돌돌만 베이컨 마리. 아스파라거스 홍보를 할 때면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인데요. 성철 씨가 제일 잘하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음식 하나를 할 때도 정성을 쏟는 성철 씨. 그 정성이 담긴 베이컨 마리도 완성입니다. 다미, 다미. 밥 먹자. 오늘 먹어봐. 내가 다미에게 주려고 준비를 한 거야. 이 작품의 명을 찾아야 돼. 아니, 먹지 말고. 아니. 필요 없어. 이런 거. 야, 내 하트가 없어졌잖아. 그냥 먹어줄게. 너 맨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 기념일 때마다 해주잖아. 결혼 기념일 때 아주 무지 좋아. 맛있어. 괜찮은데? 맛있지? 이젠 반찬 하나 먹어야지. 근데 이거 괜찮다. 나를 들고 하나 먹어. 야무지게 먹어봐. 한 입 딱 담아버려. 근데 이거 원래 맛있잖아. 하긴 그럼 베이컨 맛이지? 테스트용으로 준비한 음식이지만 맛있게 먹어준 아내. 성철 씨 기분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릇이 두 개잖아. 이 중에 한 개는 다른 농가에서 파는 거야. 한 개는 내가 키운 거야. 한 번씩 먹어보고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씩 먹어봐. 위에 먼저 위에. 위에 한 입 먹고 아래 기둥도 하나 먹고 식감을 기억해. 성철 씨가 키운 아스파라거스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뭔데 긴장되냐. 알 것 같아. 위에 먹어보니까 알 것 같아, 나. 그래? 그러면 분홍색과 초록색. 과연 내가 키운 것은 무엇? 초록색. 맞아? 아니야? 맞아, 정답이야. 맞아? 어떤 차이가 나는데? 더 윗잎이 연해. 그리고 더 달큰해. 우리 게 훨씬 달큰하긴 해. 족에서 따먹었을 때도. 이게 조금 더 윗잎이 빠세. 약간 억세다고? 응. 우리 건 연하고? 응. 우리 게 더. 확실히 먹는 건 역시 네가 정말 최고야.
성철 씨가 키워낸 농작물을 단박에 알아낸 아내. 그 노력과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